해볼까? 몇 년 전에 나는 에스크가 뒤에 투 나오면 부탁하다지 두 그룹의 학생들이 사람들이 부탁했죠. 보여달라고 보내달라고 스펜드 시간 또는 ING 5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뭐 하면서? 쓰레기를 주면서 공원에서 난 그들이 말했죠.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 말했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죠. 실험에. 근데 뭐하는 실험이냐면 조사하기 위한 실험이죠. 최고의 방법을. 어떤 방법?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네, 만드는 방법이죠. 사람들이 뭐하는 걸 모아서 만든 거야? 그들의 지역의 그 공원을 돌보는 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거죠. 아무튼 한 그룹은 집을 받았죠. 매우 잘 돈을 집을 받았죠.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그룹은 단지 주어졌는데 작은 양의 현금만이 주어진 거죠. 무의외. 한 시간의 힘들고도 지루한 일 이후에 모든 사람이 평가했죠. 뭐라고 평가했어? 얼마나 많이 그들이 그 오늘 즐겼는지를 평가했죠. 넌 아마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많은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 했을 거라고. 더 많이 긍정적이었을 거라고.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적게 돈을 받았던 사람보다 더 긍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얘기지. 돈과 연관이 없었다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답은 저도 사실 1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사실 1번 답이 뭐가 되는 거지? 1번 더 많은 돈이 만드는 걸까 우리가 일하도록 더 행복하게 해. 답이 1번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그치? 네, 답은 1번이고요. 네, 두 번째 패러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결과는 뭐냐면 정확히 반대죠. 평균적인 즐거움, 돈을 잘 받은 그룹의 즐거움은 단지 10명 중에 2명이었대. 반면에 돈을 잘 지불받지 않는 그룹의 평균 평가는 뭐냐면 놀랍게도 8.5였던 거죠. 대대처럼 보이죠? 모처럼 보여. 사람들, 어떤 사람들? 집을 받았던 사람들, 잘 지불받았던 사람들은 사기했던 거죠.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나에게 돈을 지불한다. 어떤 것을 내가 하기 싫어하는 어떤 것을 하도록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집을 받았는데 많은 돈을 지불받았고 그래서 나는 싫어야만 한다는 거죠. 공원을 치우는 걸. 그치? 반면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네, 사람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은 돈을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죠. 뭐라고 생각했어? 나는 뭐 할 필요 없다? 많이 돈을 지불할 필요 없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즐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돈을 지불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일했는데 뭐로 일했어? 매우 적은 임금에 일한 거죠. 그래서 나는 워스에피필 과거에 대한 약간 강한 추측이죠. 나는 뭐 했으면 틈이 없어? 클린, 공원을 치우는 것을 즐겼으면 틈이 없다라고 한 거죠. 네, 뭐에 따르면?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데디아처럼 보이죠. 뭐처럼 보여? 주는데 뭘 주는 것, 과도한 이것을 주는 것이 아마도 갖는데 뭘 가져?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거죠. 태도에, 사람들의 태도에 그것을 하는 과도한 돈이죠. 내지는 보상이겠지. 그래서 네, 그러면 답은 얼리볼 보상이죠. 돈 하면 너무 쉬워지니까 보상이라고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죠?